자, 요거 만들어진 원리는 기계적 원리죠. 구조적 원리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센 빛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만들어놓던 우리는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 원리도 알면 손에 안 보는 게,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알므로써 그게 맞춰서 어떤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빛을, 이제 전원을, 에너지를 6V밖에 안 되는 걸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방정관을 통해서 팍 터뜨려가지고 센 빛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센 빛을 얻어도 정해져 있잖아. 그쵸? 그게 충전되어 있는 만큼의 양만큼의 에너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세고 멀리 갈수록 약해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직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서 나가잖아요. 그쵸? 갈수록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밝은데 갈수록 어두워져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이해해야지 될 게, 이 스트로브 빛은 가까운 데는 센데 멀리 가면 약해진다. 빛이 소멸된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25,000분의 1초로 번쩍한다 그랬잖아요. 25,000분의 1초로 번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노출을 재거나, 노출계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노출계나 카메라 노출계로 못 재요. 너무 빨른, 너무 짧은 순간에 팍 번쩍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노출을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양을 제어해 주기가 쉽지 않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로브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 부분 때문에. 아, 이 지속광이야. 노출 재가지고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셔터 속도가 길든 짧든 조리를 열든 조이든 하여간 노출 재서 찍으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빛이 번쩍하고 나가는데 여긴 세고 여긴 약해요. 우리가, 근데 요게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세고 여긴 약한데 얼마만큼 세고 얼마만큼 약하고 요걸 데이터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따라서 요놈의 빛의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사람들이 1m에는 빛이 얼마만큼 세고 2m는 얼마만큼 세고 이렇게 데이터화 해놨다고요. 그걸 다 정해놨어. 너는 빛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걸 사람이 파악해가지고 도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집 보면 도표가 이렇게 생겼어. 1m는 뭐 조리기 22나라, 2m는 11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금은 이제 LED, LCD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차라리 보기 쉬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에 다 LED 창에 시의 바늘처럼 해놓은 것들도 있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도표로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 그래프로. 근데 이 방식이 어떻든 요거 보는 거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 숫자판을, 요 도표를 우리는 그 가이드 넘버라 그래, 가이드 넘버. 그래서 표시를 GN으로 합니다. GN. 가이드 넘버. 가이드 넘버. GN. 자, 그래서 이 후레쉬의 광량을 통상 표시를 GN이라 그래요. GN. 후레쉬의 광량. 성능을. 너 후레쉬 얼마짜리야? 이렇게 묻잖아요. 돈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후레쉬의 빛의 세기를 묻는 거야. 뭐, 내 거는 가이드 넘버 55짜리야. 가이드 넘버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내 거는 55짜리야. 내 건 32짜리야. 옛날에는 15짜리서부터 32짜리가 주종이었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비싼 45짜리 썼어요. 내저 45, 뭐, 가이드 넘버 45. 더 또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60짜리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 아마추어들 그 카메라에 부착해서 쓰는 건 대부분 32짜리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후레쉬 성능이 좋아가지고 한 50, 60짜리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세진 거죠. 근데 정확하게 60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뻥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한 40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를 얘네가 구조적으로 불려 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가능해진 시대예요. 거기까지는 오늘 강좌를 안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해하려면 힘들어. 내가 뭐 뻥치는 거 요즘 카메라도 발달했고 그것도 굉장히 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오늘 우리가 알 거는 요 가이드 넘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것만 알아도 후렛이 많고 쓸 수 있어요. 자, 후렛이 빛이 정해져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에다 놓으면 이제 이 후레쉬가 여기 충전되어 있는 걸 풀로 다 터뜨리거든요. 요거는 지금 오토에다 놨어요. 그래서 오토는 표시가 이렇게 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고 있다. 요런 소리예요. 에다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얘인가. 등력 두어가지고 나서. M네. M에서는 조르게 5.6일 때는 여기다 놨어요. 여기까지 간다. 여기다 맞추면 된다. 자, 5.6인데 4m네. 보여요? 4m에 점이 찍혀있죠. 조르게는 5.6이죠. 조르게를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조르게를 8로 바꿨어.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조리개는 8로 바꿨더니 점이 3회가 있잖아, 3회. 아까 4회 있었잖아요. 맞아. 조리개 5.6에서는 4m까지 갔는데, 빛이. 8회다 놨더니 3m까지 밖에 안 갔어요. 짧아졌죠. 짧아졌죠. 11회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더 짧아져요. 한번 11회다 놔볼게요. 11회다 놨더니 2m로 갔네요. 2m로 갔어요. 왜 그래요? 저렇게 구멍이 작아졌으니까 빛이 세진 거예요, 사실은. 거리가 짧아진 거는 빛이 세진 거예요. 11을, 구멍이 작아졌으니까, 구멍이 클 때는 저기까지 가던 빛이, 구멍이 작아졌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더 줄이면 1m까지밖에 못 가고, 더 줄이면 50cm까지밖에 못 가요. 이 빛이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멍 크기에 따라서 빛이 가는 양이 달라져요. 그게 가이드 넘버입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8일 때 3m 갔죠. 3, 8, 2, 24. 여기가 왜 9밖에 안 되나, 근데? 5.6, 3. 되게 웃기다. 이게 가이드 넘버가 그 저거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가이드 넘버가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8이라 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24mm라서 그랬는데 요번에 50mm예요. 이거 50mm에다 놓았더니 11일 때 3m가 갔어요. 11일 때 3m. 요거도 자꾸 일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하여간 지금 걸로 기억하세요. 랜드가 아까는 24mm에다 내가 맞춰놨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50mm에다 맞췄어요. 50mm가 표준이니까 표준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 표준으로 봤을 때, 50mm 렌즈로 봤을 때, 렌즈는 사실은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렌즈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들이 빛을 전폭시키거나 또 많이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렌즈에 따라서 빛이 바뀌게 만들어 놨는데, 원래 브레시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조리개 10일인데 3m가 갔어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33이죠? 요거는 GN 넘버가, 가이드 넘버가 33인 후렛이야. 예, 제가 아마추어 주로 32짜리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32짜리, 즉, 가이드 넘버 32짜리 후렛입니다.
32 밑에는 15짜리가 있어. 15, 32, 45, 60 이런 식으로 배수로 가요. 사실은 다 배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후레쉬도 15, 32, 45, 60 이렇게 갑니다. 가이드 넘버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대체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32가 그 가이드 넘버의 기준, 아마추어용으로는 기준이에요. 이건 기준 32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수동에다 놓고 조리개를 놓고 어디까지 가나 보면 돼요. 근데 렌즈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50mm에, 50mm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세요. 50mm로 했더니 11인데 3m가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곱해보면 가이드 넘버가 나오는 거야. 이 후레쉬의 성능은 33에 정확하게는. 근데 원래는 이제, 통상 과학적으로 32로 돼 있으니까 32로 봐도 되고, 그건 뭐 약간 더 높고 낮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 넘버 33짜리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16에다 놓으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32가 되죠, 요거. 그쵸? 11에다 하면 3이 되죠. 역시 33이야. 8에다 하면 4, 8, 32. 5.6에다 하면 5m가 되나? 6m가 되네. 6m가 요. 그러면 얼추 33이나 32가 될까? 5.6이. 66이 36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4에다가 해놓으면 8. 16에다 놓으면 2m째 빛이 나가는 2m에 내가 조리개를 16 놓고 수동으로 쓴다고 칩시다. 수동으로 내가 조리개를 16에다 놨어. 16에다 놓으면 정확하게 2m는 노출이 딱 맞아요. 4m는 어떨까? 한 단 부족해요. 1m는 어떨까? 한 단 오버가 돼요. 이해가죠? 이 후레쉬 성능은 16일 때 2m가 가는 후레쉬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다면 내가 16에다 조리개를 놨으면 2m에 있는 사람을 찍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근데 더 가깝거나 더 멀면 안 깨끗해.